그러면 이 시간에 42개소. 저기 제가 이런 거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혹시 제가 불편하다. 네, 너 너무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기요라고 하면 한번 옆으로 올라갈 테니까 항상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. 저기요 하면 제가 옆으로 살짝 들어갑니다. 알겠죠? 자, 네. 엠씨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나름대로 지금 우리 팬 여러분 또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고 또 이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엠씨가 강초. 네. 저희 동반도 너무 좋은 데로 왔거든요. 그럼요, 그럼. 엠씨도 설레었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처음 하는 캠프여서요. 네. 설레기도 하고 또 워낙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캠프였어요. 그렇죠. 매번 제가 활동을 할 때마다 앨범이 나오거나 이런 시상 활동을 했을 때마다 항상 오시면서 캠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왜 네. 네 오빠는 안 하냐 그래, 그래. 언젠가 꼭 하게 돼서 네. 약속을 지켰습니다. 예전에 전지씨도 저하고 했었는데 나는 한바가지 흘리고 왔어요. 어찌나 힘들어 재밌게 놀던지. 네. 아, 또 승부욕 있어가지고. 승부욕 장난 아니에요. 야,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. 사실은,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준비가 되어 있지만, 나름대로 MDC가 우리 팬캠프를 하면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돌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우선, 저는 사실, 마시러 왔는데. 물을 마시러 왔대요. 오늘 저녁에, 여러분, 팀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 저녁에 NDC가 방에 여러분들을 갑니다. 그때 술이 없으면 안 들어가. 죄송합니다. 혹시 그럴 수 있어요. 미션 연대 안 돼. 오. 그래서 또 술도 안 드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. 네. 없어요? 없어요. 제가 없어요. 처음으로 어제부터 술을 끊었어요. 장난입니다. 참고로 어떤 팬들은 중국 팬들은 아주 꼬바로를 해서 막 끓이고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. 자 오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.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해 보인다. 저는 사실 이렇게 야외에서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체육 대회나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방송에서만 이렇게 비춰졌지 네.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같이 버라이티 그러니까 쇼를 좀 같이 저희가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여러분들 함께하면 얼마나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까 네, 한번 같이 느껴봐서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말씀드렸죠? 전진씨 딱 한바가 드릴 것 같다고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오늘 함께 하겠다는 마음 다짐을 또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여기 127분이 자리를 해주셨고요. 저기 출석 체크를 좀 하시겠다고. 네, 마치 학교처럼 이제 MD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해주시면 너무 급하시면 빨리 가셔도 되는데 네, 이렇게 와 많다. 뒤에도 있는 거죠? 네. 네 뒤에 네, 뒤에는 좀 힘들어집니다. 외국 분들의 이런 발음 정확히 안 하면 신경질 내거든요. 자 그러면 여기가 1번인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러면 우리 MD 선생님의 출석 체크가 있겠습니다. 출석 체크.